예, 오늘은 그 7월 31일 2021년 토요일입니다. 아주 무척 그 더운 로스앤젤레스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많이 더워서 오늘은 그 대우물이 철철 흐르고 1년 약간의 시원한 낙수터가 있고 물이 있는 아이스하우스 캐니언은 초입부터 정상까지 9.4마일 정도 됩니다. 왕복으로 갔다 오게 되면 6시간 정도 걸리고 가는 중간에 펄펄 흐르는 그 계곡물을 따라서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올라가면서 2.4마일 한 중간 지점 가면은 낙수터가 있습니다. 그 낙수터는 아무리 더워도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깨끗한 낙수터라 많은 분들이 중간쯤 가다 마시고 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스하우스 캐니언이 그 좋기는 하지만은 그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 곳이라 아침 일찍이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그 파킹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5, 6시쯤 가야 파킹장을 들어갈 수가 있고 좀 늦게 가실 거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는 초입의 등산로에 옆에 12명 이상 그룹으로다가 산행을 할 경우에는 입산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폼이 있습니다. 그 폼에다가 일단은 신고를 하고 올라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유명하고 그 도심지에서 가차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 한인들 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그 외국 하이커들도 인중 내내 찾고 있습니다. 가는 길은 어느 쪽에서 오든 210번 프리웨이 상에서 마운틴 에버뉴에서 내려서 그 왼쪽으로 엔젤레스 내셔널 포레스트 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발디 빌리지를 지나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아이스하우스 캐니언 주차장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주차를 하시고 하이킹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이스하우스 캐니언뿐만 아니라 엔젤레스 내셔널 포레스트 이쪽에 어느 산이든 만약 하이킹을 하고자 하게 되면 그 렌저 스테이션에서 1년치 퍼밋을 사가지고 차 앞에 붙이고 가든가 만약에 그 1년치 퍼밋을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으면은 그 올라가는 길에 스포츠 마트라든가 빅5 아니면 렌저 스테이션에 들려서 하루치를 구입해 가지고 가야지 안 그러면은 그 티켓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스하우스 캐니언은 이 도심지에서 한여름에도 100도를 오르내리는 한여름에도 아주 시원한 물이 흐르고 그늘도 있고 바위도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8월 초가 내일이면 8월 초인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방울뱀을 만났습니다. 방울뱀이 상당히 그 독사과에 속하는 이 방울뱀이 사람한테 물리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등산로를 지나가다가 이 방울뱀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날 때는 지구락으로 이렇게 피해서 가시길 바라고 방울뱀을 만났다고 해서 너무 겁을 먹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해서 가시면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방울뱀을 봤습니다. 요번 산행에서는 매년 올라갈 때마다 아이스하우스 캐니언 새들까지 올라갈 때마다 만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인 레인저로다가 근무하시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제 이름은 여쭤보질 못했는데
진짜 그 하이커들을 위해서 매번 자원봉사로 나오셔가지고 그 안내도 하시고 또 이런 많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봉사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분한테 하이커로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 중간쯤 가면은 그 돌도 많고 왼쪽으로는 물이 흐르는데 거의 산 비탈길 정도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수유지백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만 올라가게 되면 이제 8,000피트 정도 되는 그 아이스하우스 캐년 새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새들은 그 새들에 도착을 하면은 3~4개 정도로 갈라지는 그런 등산 코스가 있는데 왼쪽으로 오른쪽 똑바로 가게 되면은 팀보 마운틴 8,307피트도 있고 그다음에 온타리오 픽 온타리오 픽이라는 그 등산 코스도 있고 거기는 8,697피트 그다음에 쿠카몽가 픽이라고 또 있습니다. 쿠카몽가 픽은 8,859피트 정도의 그 높은 그 등산로가 그 마운틴 그 아이스하우스 캐년 샌들에서부터 다시 연결되는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스하우스 캐년 샌들까지만 가도 충분한 운동이 되고 거기까지만 갔다 오시더라도 많은 곳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며 가면서 그 울창하게 뻗어 있는 그 아람들이 소나무도 많고 바위도 많습니다. 물론 그 아이스하우스 캐년 새들에서 왼쪽으로 이어지는 이 근처에서 가장 높은 1만 피트가 넘는 마운틴 발디 정상이 우뚝 솟아 있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루프로 해가지고 또 올라간 길로 오지 않고 다시 그 그린 하우스 그 별장 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산행 시에는 많은 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겨울에 산행을 많이 하시게 되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벤사운드.com